최근 사립유치원의 비리가 공개되면서 전국적으로 큰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의 고강도 대책에 사립유치원장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최근 도내에서 폐원 의사를 밝힌 유치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교육부가 내년에 원아를 모집하지 않겠다고 학부모들에게 알린 전국의 사립유치원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최근 사립유치원의 비리가 공개되고 정부의 종합대책이 나온 뒤 도교육청을 통해 파악된 명단입니다. 도내에서는 전주 두 곳, 익산 한 곳이 학부모 등에게 폐원을 안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준을 자신이 없어요. 무엇보다도 제 건강에 제가 20년째인데 22일 날 부모들 오시라고 해서 티켓을 다 보여드렸어요. 소원실을 작년부터 다 내고 또 다. 교육부는 앞서 발표한 종합대책에서 일방적으로 원아 모집을 중단하거나 폐원, 휴원하는 경우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이전부터 폐원을 고려해온 만큼 이번 사태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들 유치원의 폐원 신청은 도교육청에 아직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전북교육청은 교육부의 폐원 유치원 명단 공개가 성급했다는 입장입니다. 오래전부터 원장님의 개인 사정으로 폐원 문의를 해왔던 것인 것 같아요. 이 사태와는 시간이 엄청 걸렸는지 알고 있습니다. 배고파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전북교육청은 그동안 비리 유치원의 명단 공개에 대해서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해 여론의 문매를 맞아왔습니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격이라고 주장하는 유치원과 도교육청. 하지만 아이를 맡긴 학부모들로서는 다른 유치원을 알아봐야 하는 불편은 물론 또다시 폐원하는 유치원이 생기지 않을까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연선.